귤은 껍질을 까는 게 어렵지도 않고 씨를 발라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겨울이면 많이 먹게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귤을 박스채로 많이 사곤 하는데 하나 둘 까먹다 보면 어느새 한 박스를 클리어해버리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신없이 먹을 때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다가 다 먹고 나면 뭔가 손이 노래진 것 같기도 하고 귤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노랗게 된다는 말이 있기도 해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귤을 많이 먹으면 정말 피부가 노랗게 변할까요? 귤, 당근, 호박, 살구, 옥수수, 망고, 복숭아, 고구마의 공통점은 모두 황색을 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카로틴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여러가지 카로틴 중 베타카로틴이 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흡수되면 비타민A로 바뀌는 물질로 면역력을 높여주고 노화를 방지하며 암을 예방해주고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카로틴은 푸른빛을 흡수하고 붉은빛은 반사시키기 때문에 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물은 붉은색이나 주황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황색을 띠는 것이죠. 귤을 먹으면 베타카로틴이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흡수된 카로틴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데 특히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층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적당량만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귤을 많이 먹게 되면 카로틴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지방층에 계속 남아 피부의 색을 노랗게 변화시킵니다. 이런 현상을 카로틴 혈증이라고 하며 아이들이나 채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귤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노래진다는 것은 기분 탓이나 속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죠. 다행히도 노래진 피부는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맛있는 귤을 하루에 두 개만으로 제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피부가 노래졌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담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카로틴은 카로티노이드 중 산소가 없는 물질을 말하는데 아스타잔틴이라는 색소 역시 여러 카로티노이드 중 하나입니다. 새우나 게 같은 갑각류의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들이 살아있을 때는 단백질과 결합해 흑색을 띠지만 가열하면 단백질과 결합이 끊어져 붉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새우나 게를 가열하면 빨갛게 익는 것이죠. 플라밍고는 핑크색의 대표 동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들의 새끼는 흰색이나 회색빛을 띠는 깃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밍고는 새우나 게를 주식으로 하는데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자주 먹다 보면 아스타잔틴이 몸에 쌓여 깃털이 점점 붉게 물들게 되고 우리가 떠올리는 그 플라밍고의 모습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귤을 많이 먹어 노랗게 변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인 것이죠.